안녕하세요. K-POP 샤크입니다. 지난 6일 프로듀서이자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엘이 방탄에 대적할 영국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유명 래퍼가 방탄소년단의 곡을 표절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방탄의 저격 랩을 올려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래퍼인 세이엘은 지난 10월 29일 신곡 시네 네네를 발표하고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본 이탈리아의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앞부분을 보면 마치 페이크 러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고 가사만 바꾼 리메이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자 세일은 인스타그램에 BTS의 사진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저격 랩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아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자 세일은 급히 사과문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8일 세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탄에 대해서 전혀 알진 못하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지금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명예훼손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 비난을 멈추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세일은 CNN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는 삭제하였으나 기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사이먼 코엘이 BTS를 견제할 영국 그룹을 만든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 소식도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 인기를 증명하는 소식인 것 같네요.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8일 라우브와 콜라보한 Make It Right을 어쿠스틱 편곡한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Make It Right 어쿠스틱 버전이 9일 현재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샤크였습니다.